그리고 김유한님이 입고 있는 이 옷 다들 보이시나요? 예. 팬에게 선물 받은 이후로 벌써 4년째 입고 있는 니트인데요. 진짜? 이 니트에는요 깜짝 놀랄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바로 잠옷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저도 몰랐어요. 아니거든. 아니 근데 아니 잠옷을 왜 니트를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잠옷만 입고 바깥에 막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네. 잠옷인 줄 몰랐어요. 이게 예전에 그 데뷔했을 때 받은 팬들 선물. 네, 선물인데 저 옷이에요. 저 오늘 입고 나오려다가. 아 진짜? 아 근데 잠옷 아닌 것 같아. 잠옷 아닌 것 같다. 이뻐요? 그냥 니트 같은데? 재질이 수면 양말 같은 그런. 네, 저 이런 약간 수면 잠옷 좋아해가지고. 아니 저게 입으면은 진짜 다르다니까. 야. 근데 이거 이쁘겠다 이거. 선물을 처음 받았을 때. 네. 그냥 스웨터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집에서 찾아보니까 저거랑 똑같이 바지가 있더라고요. 아. 그때 이제 잠옷인 걸 알았어요. 아. 야 어깨가 이렇게 넓은. 야. 많이 입은 흔적이 있네요. 사랑이 보여 여기. 4년째 입고 있습니다. 와. 아 뭐. 뭐. 요한이 냄새. 다음 뜨니 언니. 아니야. 아니야. 오늘 다 틀리시네요. 아니 그러면 한번 요거 한번 입어주세요 우리. 아 입고 나와볼까요? 예, 한번 뒤에서 네. 입어주시면 네. 제가 같이 한번 가서 도와줄게요. 아, 왜 도와줘요? 굳이. 아니. 요한아, 형이야. 자, 한번 그럼 팬을 위해서 네. 한번. 네. 자, 요한 씨 준비됐나요? 네. 와. 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표면에 입고 다니는 거. 이게 어떻게 잠옷이에요? 아, 진짜 잠옷 아닌 것 같다. 이거 정말 디자이너 옷이네. 오프숏도 가능하긴 한데. 이게 좀. 아니 이제 이거 앞으로 외출복을 입으실 거예요? 잠옷을 입으실 거예요? 저는 외출복으로 많이 입어요. 잠옷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멀티야. 외출복, 잠옷, 거기에 이제 방송 출연 의상까지 딱 된 거죠. 야 오늘 그러면 뒤에는 요거 입고 매력이니까.